누구나 이렇게 난방비를 좀 절약할 수 있는 방법 없나요? 바로 에코 마일리지라는 제도가 있는데요. 이 대상인 에너지는 우리가 가스 요금, 전기 요금 대부분의 에너지들이 다 해당이 된다라고 네. 보시면 되는 거고요. 서울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에코 마일리지를 예시로 한번 설명을 드려보도록 할게요. 네, 인터넷으로 신청도 가능하시고요. 행정복지센터에 직접 찾아가서 신청도 가능하십니다. 우리가 등록을 하고 그 다음 달부터 2006개월과 비교를 해서 얼만큼 절약했느냐 이거 비교하는 건데요. 네. 5%에서 10% 정도 절약을 하셨다면 최대 만 마일리지를 지급하고요. 10% 초과, 15%까지 절약을 하셨다면 3만 마일리지까지. 그리고 15% 이상 절약을 하셨다면 최대 5만 마일리지까지 받을 수 있는데요. 네. 우리가 마일리지를 받으면 지방세를 납부하는 것도 가능하고요. 오. 현금으로 전환까지도 가능합니다.